경상북도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에서는 연구원이 바이오 신기술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선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완료 시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지나치게 다양한 연구 분야에 배정하면서 연구원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하고 하는 그런 거에부터 시작해서 완전 첨단 그 백신 개발까지 대단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진. 지금 여기저기 힘을 너무 분산하고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건강식품 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도산하거나 상업화를 포기해 무산된 사업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이건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산업단지에서 뭘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그 업체의 건실성부터 다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산업용 햄프재배 실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달로 끝나는 만큼 기업이 안동을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선 도청 신도시 2단계 계획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와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2단계 완료 시점이 더 늦춰질 경우 먼저 호텔과 병원 유치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금 늦어진다. 뭐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스탠포드 호텔 같은 경우도 함옥형 호텔이라고 물론 한 번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에 대해 개발공사 측은 호텔의 경우 농협 예치금을 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사업자 측과 논의 중이고 공공 어린이병원은 내년 착공을 물놀이 시설 등이 포함된 패밀리파크는 내년 준공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상북도 본청과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